순간순간이었지만 굉장히 신비스러우면서도 다정했던 느낌. 너 누구야? 난 지금 북한에 와 있다. 어디 다친 데는 없어? 미정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. 난 미정혁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넌 이제 나 기억 못할 거야. 예뻐. 반짝반짝해. 네 눈깔. 오!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. 이사면 남친 없겠네요. 바빠서.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. 빡세서. There's more chance of getting hurt being around a guy with a gun. 우르크 의료봉사단 파견권입니다. 박모연. 유시진 씨는 멋있지만 너무 위험하고 위험해서 싫은데 눈 마주친 모든 순간이 매력적이죠. 뭘 할까요? 사과할까요? 고백할까요? 선배! 응답 바랍니다. 선배님! Never come back. 향기도 센데 우리는 귀문가살까지 붙었대. 난 귀신이 붙는데. 접시에 담아낸 거 음식 아니야. 너희들 얼굴이야. 아! 누가 내 접시에 쓰레기 담으래? 네! 완전 허세 장렬. 겁나 섹시해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어. 소스를 이딴 애한테 맡기냐? 프로 근성 없는 거 그건 못 참아. 셰프님 같은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. 셰프님 덕분에 설렜고 셰프님 덕분에 아팠고. 겁나 빨라. 양귀를 얼마나 처먹었나. 이게 잡혀주잖아. 귀신 된 지 3년 넘으면 무서운 악귀로 변한다며 그 전에 이 한을 풀고 떠나야 될 거 아니야. 비상식적인 서비스와 폭력을 일삼는 한 미치겠다 진짜. 거기 서비스 괜찮던데? 오케이! 무조건 콜! 셰프 대 셰프 지금 시작합니다! 진짜 뭐하는 거냐고! 아니 난 다 그쪽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? 네가 뭔데 날 생각하냐고. 네 주제! 이런 생각 좀 하면 안 돼요 이 주제는! 진짜? 아 콜! 맞지? 와 정말. 아니 이러니까 작업이 먹힐 리가 있나? 무슨 비밀을 해도 있잖아.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고. 선배가 불행이 되어야 돼. 나도 불행한 인구야. 어, 있네. 몇 살이야? 23? 넷? 35. 야, 그 썸이 타지냐? 우리 집에 왔었다면 나한테 왔던 거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. 남자가 하는 말과 행동은 어디까지 믿어야 돼? 이쁘면 그냥 마냥 좋냐? 누나가 더 이뻐. 남녀 사이도 타이밍이잖아요. 타이밍 계속 안 맞으면 어떡해?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얘. 뭐야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? 나에겐 비밀이 있다. 남들과 좀 다른. 미운 니들.
사람한테 변호하지 않았니? 맨정신도 이상한데 술까지 처먹고. 아니 나 그냥 백수로 돌아갈래. 내가 이쁜 경찰한테 이뻐하지. 감상 시간 끝났습니다. 이제 일 좀 하시죠. 40분. 다음에 또 만나. 퇴사밀당 로맨스.
배우가 마약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복귀 되겠어요? 안 되지. 비서를 채용을 해주겠다. 게다가 그 비서가 한류 여신. 그러니까 제가 왜 화제성이 일이긴 했지. 살려야 돼. 오셨어.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까? 전화랑 줄이 너무 짧아요. 근데 어때? 한류 여신이라는 기분이? 저도 놀러 온 건 아니거든요? 그런 분이 이렇게 입고 오신 겁니까? 화장 넘기 계속 싫어! 3개월 동안 그냥 놀다 가시던가? 저도 똑바로 하고 싶어요. 너 내리고! 지금부터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. 왜? 내가 걱정돼서?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. 누가 강준이야? 나 한지훈이야. 너 반했냐? 반했지! 나 완전 멋있지? 그냥 같이 웃어줬는데 지금 너처럼. 니들 삼형제 진짜 가족 한번 만들어보려고.